벌꿀 오서리는 세상에서 가장 겁없는 동물로 기네스북에 등록되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천적에게라도 달려드는 엄청난 깡의 소유자입니다. 치명적인 맹독을 지닌 코브라에게 물리면서도 악착같이 제압하는 이 동물은 자신보다 수백 배는 더 큰 사자들에게도 마구 대들며 저항하면서 목숨을 건지기도 하는데요. 그런데 이런 벌꿀 오서리에게도 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동물이 있었습니다. 벌꿀 오서리 한 마리가 길다란 뿔을 가진 오릭스 한 마리에게로 마구 달려가는데요. 하지만 오릭스는 고개를 숙여 긴 뿔을 앞으로 향하게 만들어 벌꿀 오서리가 달려들지 못하게 저지하더니 젓가락으로 반찬 들어올리듯 벌꿀 오서리로 들어올려 날려버립니다. 너무나 어이없이 공중으로 붕 띄워진 벌꿀 오서리도 당황한 것 같은데요. 둘의 체급 차이로 보아 벌꿀 오서리가 오릭스를 사냥하려던 것은 아닌 듯하고 화가 난 나머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달려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이 벌꿀 오서리도 왠지 분노 조절이 잘 될 것 같네요.